자, 2020년도 9월 14일 11시 지금 현재 36분인데요. 자, 오늘 시황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아침장에 지전 정고점 강한 요 반동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강하게 쳤어요. 자, 오늘 현재 주가가 2429가 지금 현재 오늘의 고점인데, 자, 요 구간이 또한 강한 매물벽이기 때문에요. 자,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. 자, 다시 2429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서부터 조정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. 자,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요, 2422면은 뭐 대충 요기쯤 될것 같은데, 여기쯤 될것 같아요. 2422. 자, 여기 라인을 지지를 받으면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장에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얼마든지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요 구간에 2422만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, 여기가 깨지면, 2422가 깨지면 안 좋습니다. 자,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주가를 잘 보시고요. 자, 지금 시간의 맥점은 2422다. 여기만 지지를 받으면 잠시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매수가 유리합니다. 자, 그런데, 자, 그러면 2422에서 2429, 요 안에서 지금 이제 놀다가 오후장에 뚫고 올라갈 거냐, 아니면 이거를 깨고 내려갈 거냐, 그 흐름이 지금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